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꾼이 지금 저 유기농 인증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화학농약을 살포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흡접충, 노린재, 뭐 총채벌레, 깍지벌레 그런 거는 완벽하게 방제를 하는데, 아 물론 진딧물 저 방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농장에 진딧물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딧물도 흡접충이니까 방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나방류, 감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간꼭지 나방하고 애기 유리 나방입니다. 이 나방류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이 천연 농약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 곱입니다, 곱이. 곱이는 경상도에서 깨춤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 저 곱이를 식혜하는 곤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이 보니까 이거 깔아 먹었나? 드물게 갈가 먹는 잎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염소가 곱이하고 고사리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 염소를 메어놓고 먹이다 보면요, 나중에 풀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고사리를 뜯어 먹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고사리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사리가 죽을 만큼의 독성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염소가 고사리를 먹지 않는 것이거든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야생동물도 고사리나 곱이는 안 먹습니다. 어린 순이나 뭐 다 큰 성체가 돼서나 고사리하고 곱이는 안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사리하고 곱이의 독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걸 끓여서 치면은 혹시 나방 종류를 방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천연 농약을 만들어 봅니다. 요즘 장마철이죠. 비가 계속 내리면 밤나무에 병충해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비가 오고, 그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날씨가 좀 좋다 그래서 감나무 방제를 하려고 방제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고요. 그리고 산에 가서 여기 경상도 말로 깨춤, 고비를 좀 배워왔습니다. 여기는 노린재 방제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꼭지 나방, 감꼭지, 노린재, 총채벌레, 깍지벌레 그 방제에는 이 여기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고비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 치료 그런 게냐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여기를 같이 넣어 삶을 겁니다. 이 여기는 관찰을 해보면요, 어떤 동물도 어떤 곤충도 식혜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고비에 그 어떤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나 곤충이 식혜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삶아서 삶은 물을 방제를 하면 충해 방제에 도움이 될 거라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께 넣어서 삶을 겁니다. 고비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칠 것 같아서 이거는 말려두든가 하기로 하고요. 아유, 장마철이니까 불이 잘 안 타네요. 이때는 소비, 벌집 망가진 거 생각하면 잘 타죠. 이 초성분이니까 일단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화력 좋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농약방에서 판매하는 약재를 가지고요. 방제를 하면은 아무 데나 가서 사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나름대로 약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러면요. 지금처럼 그 장마철에 갑자기 날이 좋다 해가지고 이 약재를 만들려면요. 그러니까 끓여야 되니까 퍼뜩 안 되죠. 나무도 젖어서 불도 잘 안 타고 그 다음에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약 한번 칠 때 그죠 비용을 한 20만 원 정도 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농비를 절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좀 번거롭더라도 제 나름대로 약재를 만들어서 그 방제를 합니다. 지금부터 끓이기 시작해갖고요. 밤새도록 내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 늦도록 이 장작불을 대가지고 은근히 끓일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방제를 할 거거든요.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도 효과 확실하고요. 비용 절약하고. 그래서 다른 분께도 이 방법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